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입니다. 성경을 제가 공독해 드릴 때에 말씀이 먼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죄 중에 빠져 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터넷 복음 방송을 듣는 어느 곳에 듣든지 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주의 종은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성경 중에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본분은 이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제일 첫째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는 자가 인간이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평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이다. 그 반대는 어리석은 자가 되죠. 사람의 본분의 반대는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들어도 들은 척만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지 못한 사람, 우매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명령한 규례와 법을 지키게 할 것이며 이 법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지 세상의 법이 아니거든요.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이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라. 전도서 10장 12절에도 지혜자의 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지키지를 못하고 삼켜버린다. 이 시편을 내가 이 저 사람의 본분을 이렇게 설교하다가 잠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언을 많이 지었다는 말이 나와서 잠언을 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런 말을, 이 말씀을 읽다가 아, 잠언을 좀 읽어보자. 잠언, 잠언 1장 8절 9절에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어미의 법도 지켜라. 이 생명이 길어진다는 말이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말세지말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자기 중심, 온 사람, 교만 등등, 부모를 거역, 감사가 없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자녀의 신앙심을 보려면 부모를 보면 압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면 자녀의 신앙이 어떤 걸 또 알고,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 부모의 신앙도 알 수가 있다. 순종의 자녀,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솔로몬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 열왕기상 4장 32절에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천 다섯이었다. 잠언을 3천을 말하였단 말은 얼마나 많은 잠언을 얘기했어요. 물론 이 잠언은요, 우리가 그냥 조금 좀 빗나가는 말 같지만 격언 같은 거예요. 격언, 좋은 말씀. 하루에 격언 한 장씩을, 한 절씩을 읽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우리는 성경 잠언이 있으니까 잠언을 읽으면 돼요. 그냥 잠언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제가 목회하면서 잠언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루에 읽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읽는데 시편을 읽고 잠언 읽고, 또 시간이 좀 나면 전도서 읽고, 그 다음에 더 나아 시간이 좀 나면 아가서도 읽고, 이렇게 자꾸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읽으니까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다 짝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잠언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전도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을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게 한다. 근데 아비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는 근심을 맺는다. 잠언 25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전도서 12장 9절에 지식을 가르치고 묵상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 잠언을 많이 지었단 말은 잠언을 많이 기록하고 읽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이거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다 한 목자에 주신 말하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란 말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뭐라 그럴까, 좀 합리화시키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철학적인 말로가, 또 도덕적인 그런 데다 자꾸만 중심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다 자꾸 맞추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성경의 뭐 본뜻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자꾸만 뒤로 물러. 요새 성경도 뭐 다시 세번역 뭐 그래가지고 점점 가만히 보면 그 성경 구절도 삭제된 것이 많다고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 구절을 없앤 성경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1.1회이라도 제하고 삭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전 구조를 다 현대의 생활 감각에 안 맞는다고 다 없애는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아직 저는 그런 성경을 보지 못하고 읽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이것을 가지고 그냥 몸부림을 쳐야죠. 그런데 성경을 자꾸 왜곡되게 변질되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자녀의 신앙을 보면 부모님들을 알 수가 있고, 먼저 된 자가 잘 지키고 살아야 뒤에 따른 자들이 본받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지킬 때 은혜가 되고 복받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고 뭐 채찍 갖고 찌르는 못 같다고 해도, 뭐 잘 박힌 못 같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철학적인 말씀, 무슨 예? 그렇지 않으면 윤리도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사고방식으로 살고 내가 배운 그 지식에다가 성경을 자꾸 맞춰가면서 살라고 그래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십계명을 보면 말이에요. 십계명을 찾아서 읽어보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또 하나님 법대로 살고, 그러면서 오계명부터는 뒤에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남을 탐내지 말고 그렇게 막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합력이 안 되고 있어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잘난 것만 갖고, 물론 우선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모든 이 지금 교회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대로 살라고 애쓰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분은 말씀을 사로잡힌 자, 성령께 사로잡힌 자를 통해서 하는 역사이시지, 그냥 세상 것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때 당시는 달콤한 말이요, 그때 당시는 은혜스러운 말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물거품 같이 되어버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따라서 사람의 본분을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지금 85세, 90세 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그래요. 자기는 동네에서 목사님이 오신다, 혹시 또 선교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이 뭐 어쩐다, 뭐 그냥 콧방 묶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세상 풍조가 변해가지고 우리의 생각도 다 변해버리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멀리하면 안 돼요. 요새는 기후변화를 봐도 세상이 조금 변했어요. 아, 딴 해 같으면 4월 달에 에어컨 안 틉니다. 제가 사는 곳에도 어저께부터 에어컨을 틀어줘요. 근데 벌써 5월 중순이나 돼야 그걸 틀어줬는데 지금은 4월 마지막 주간에 벌써 틀어줘요. 왜? 더우니까. 아, 다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냥 5월 며칠이 틀어준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게 아니라 기상 변화를 보고 다 판단해서 일찍이 틀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변화된 세상에서 말씀도 변화되고 교회의 모든 기관들도 변화가 되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하늘로 머리를 두고 땅에다가 다리를 버티고 사는 게 인간이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우선 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소리만 나와도 그냥 머리 숙이고 그런 마음 자세로 또 하나님 그러면 그 명령이 떨어졌구나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키게 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니 기록한 것을 정직히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찌르는 채찍. 채찍이 무슨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찌르는 채찍 같다. 그 다음에 잘 스승의 말씀은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못이 삐뚤어 박힌 게 아니라 잘 박혔단 말이에요. 못이 잘 박혀야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구조물이 요동치가 않죠. 못이 잘못 삐뚤어 박혔다고 그러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면 물에 흘러가 떠나려 갈지니라. 왜?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그냥 모래 위에다가 세웠다. 오늘 시대가 보이는 곳에다가 세워놓고 그 밑에는 기초가 든든하지 않다 그런 말이야. 기초가 든든한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절대로 왜? 사람의 본분은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믿음도 생긴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경계. 또 여러 책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에 피곤함을 준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되죠. 오래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피곤함을 준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서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더 큰 복이죠.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근본점은 무엇이냐? 성령운동입니다. 한국교회 근본 부흥운동이 성령운동이었었는데 지금 성령운동도 안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조금 틈으로서 잘못되어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이런 운동이 정말 어느 곳을 하다가 가만히 보면요. 그곳에서 언제 했는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저 어떤 때를 따라서 경외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디로 가고 그 행동은 군데간데 없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필요 없을 거 그냥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멀리하고 No.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잘 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제나 경외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거라고 했어요. 너무 말이 많고 꿈이 많아요. 단순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인간의 본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2절에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명령한 규례와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며 또 잠언 1장 1절에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 1편을 읽고 나서 또 잠언 1장 1절도 읽고 또 시간이 남으면 전도서 1장 1절도 읽고 이런 습관적인 말씀을 읽는 습관을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기독교의 전 골수를 우리가 심취하고 그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혜자의 입은 입의 말은 은혜로 우매자의 입술의 말은 악입니다. 악. 좋지 않다 그러면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 우매자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매자가 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쫓아간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다. 저는 시편 1편 1절만 읽으면 그냥 잘못됐던 생각도 다시 돌아와요.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만한 자리가 나도 모르게 가서 앉아있으면 빨리 돌아올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돌아와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사람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허락 받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이제 설교 말씀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으니까 잠언 22장 11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지혜 입은 자의 말씀을 듣고 내 지식의 마음을 돌릴지어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고 했습니다. 채찍 같고 찌르는 채찍.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본분을 지켜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과 지키는 마음이 함께 병행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받게 해주시고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어느 곳에서든지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지키는 자들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